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건강톡톡 김가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포츠 손상 중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축구를 즐겨하는 분들이나 또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텐데요. 오늘도 정형외과 최병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에서 무릎 관절을 맡고 있는 최병선이라고 합니다.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가요! 먼저 십자인대와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십자인대라고 하면은 무릎 네. 안에 있는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 구조물을 말하고요. 주로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이두 가지를 십자인대라고 말합니다. 주로 이제 다치는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전방 십자인대가 이제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 생기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는 스포츠 운동을 하면서 갑자기 회전을 하거나 갑자기 멈추거나 아니면 맞아요. 착지를 하는 동작에서 다치는 것이 전방 십자인대가 그렇게 파열이 됩니다. 그 반대로 이제 후방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주로는 이제 강력한 외력에 의해서 그 정강이 뼈가 뒤로 밀리는 그런 과정에서 다치기 때문에 후방 십자인대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비해서는 비교적 드물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막 아프고 맞습니다. 무시무시하거든요. 네. 그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김승규 선수가 골문을 지키는 김승규 선수가 그 전방 십자인대 파열 때문에 또 고생을 굉장히 했었는데 이런 부상을 입었을 때 당연히 아프겠지만 그 외에도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스포츠 운동을 하다가 주로 발생하는데요. 주로는 이렇게 무릎이 갑자기 어긋나는 증상으로 시작을 해서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릎이 갑자기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기면서 일상적인 보행이나 아니면 운동은 당연히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김승규 선수도 아마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서 움직일 수 없어서 바로 그때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 퍽 소리가 나거나 무릎이 부어오르고 움직일 수 없는 정도를 봤을 때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확한 진단 방법은 뭘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로 발생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회전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멈추거나 착지하는 그런 동작들과 같이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십자인대 손상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연골이나 연골판이 동반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인대나 아니면은 연골, 연골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릎 중에서도 그 십자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나 봐요. 왜냐면 다른 관절들에도 많이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무릎이 있으면은 네, 가장 정중앙에 위치해 정중앙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치료 방법은 뭐 파열된 그 인대들을 바로 이렇게 봉합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왜죠? 네, 이게 여러 다발로 되어 있지만 모든 다발이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분의 경우, 예를 들면은 부분적으로 파열이 네. 있거나 파열이 되었지만 일상적인 생활이 아주 뭐 무리한 신체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보존적 치료로 근육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십자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재건하는 수술 방법은 자기 인대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은 기부된 그 사람들의 그 인대를 사용해서 재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대로 파열된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을 하는 건가요? 재건이라고 하는 네, 거는 제거. 그 있는 인대를 제거하고 그 인대를 대체해서 다른 인대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완전 파열과 또 부분 파열의 치료법이 다르네요.
다 그러면 수술한 후에 저는 회복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 같거든요. 회복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회복 과정은 상당히 긴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뭐 수술하고 나서는 통증이나 붓기 감소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 이후부터는 무릎을 조금씩 구부리면서 이전으로 구부릴 수 있는 범위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 외에도 주변에 근육이 감소, 근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적어도 수개월까지는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활 운동도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먼저 십자인대 파열 후에 재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환자분들마다 다른 경우가 엄청 많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10%에서 20%에서 이렇게 재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바로 시작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런 운동, 치료,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잘 따라왔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하고 나서 그런 운동, 회복치료, 회복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잘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네, 회복치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행하냐에 따라서 또 맞습니다. 재발 가능성이 많이 커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붓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교수님. 그럼 보통 얼음찜질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는데 십자인대 파열 후에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근데 치료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학계에서도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치더라도 근력이 충분히 회복된 이후에 수술하는 것을 권고해주고 있지만 이게 너무 늦춰지게 되면은 다른 연골이나 연골판 같은 것들이 같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춰지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또 이 수술을 결정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수술을 받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부분적으로만 파열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생활 그런 패턴들이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로 근력 회복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완전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십자인대 파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근력 회복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그렇게 발생하는 자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회전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멈추거나 착지하는 동작들을 주의 깊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운동하기 전과 후에 그런 미리 스트레칭과 그럼 뭐 처음에 이제 준비 운동 그리고 끝마침 운동을 마저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축구를 은퇴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하면 스프린트도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축구가 또 갑자기 멈추고 회전하는 그런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전 어떻게 부상 방지를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운동을 미리 전후로 한 번씩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운동도 이게 운동보다는 이 근육을 쓰는 그런 활동들이다 보니까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면서도 안 해요. 네. 자, 이렇게 재활이 끝나고 나면 부상 전과 어떻게 똑같이 완전 똑같이 생활이 가능한 건가요, 선생님? 일반적으로는 완벽하게 동일한 수준의 그런 생활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회복 운동 프로그램들을 잘 따르신다면은 유사한 수준의 그런 운동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전거 타거나 수영하거나 그런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수개월 안에 하실 수는 있고 그런 격한 운동들, 말씀하신 축구나 농구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회복 운동을 거쳐야 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런 것들은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잘 따르실 수 있게 하신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십자인대 파열 후에 재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십자인대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수술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이전에 있던 그런 일상생활까지 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수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스트레칭과 또 근력 강화 운동으로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알찬 소식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 가요.